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의 이 소년들이 이제 그 큰 시험을 하나 당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게 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다니엘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이 음식이 내게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이유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피해야 될 음식들이 율법 안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아마도 이 음식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나온 그런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죠. 지금 뭐 다니엘이 어떤 더 큰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다 끌려왔고 더군다나 지금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했더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또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이렇게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 광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인데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와서 우리의 행동들을 잘하고 또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환관장이 쉽게 뭐 그렇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진 않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그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 그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서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다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 지혜를 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러면 그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나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다니엘이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어떤 그 여지를 준단 말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보고 그 얼굴들을 비교해봐서 그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더 안 됐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간인지는 뭐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일정 기간의 시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기간을 제한적으로 제시했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생떼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 한 열흘 정도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금지시키고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을, 그런 제안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지정된 음식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을 먹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훨씬 더 열흘 후에 이들의 모습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이것이 뭐 그 음식에 뭐가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순수하게 그 신앙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제 채식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역시 다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그냥 그런 음식에서 그냥 음식 때문에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학문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이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들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이들이 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 요청할 때에 사람들이 쉽게 응답해 주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유혹들을 받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왜 너만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뭘 그렇게 유난히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크리스천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아니 뭐 그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냐, 뭐 그냥 PCC 안에 있어도 그냥 안전한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렇게 뭐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러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좀 흔들리죠. 그래, 우리가 뭐 잘났나? 뭐 우리가 뭐 특별한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뭐 우리가 당장 세상을 바꾸고 뭐 이렇게 역사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뭐 이렇게 됐다고 당장 뭐 나라를 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70년간을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거의 한 70년 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이 그에게 또 나타난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19절 끝에 보면 왕 앞에 섰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총명이 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10배. 이것은 뭐 완벽한 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매도하고 때로는 유난을 떤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왜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힐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셨고 왕 앞에 서게 하셨고 그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진대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God bless you. God bless you.